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자, 번개풍입니다. 1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은 우리가 bear 태어나다의 과거 완료형태죠. 그래서 bear, ball, bone의 PP예요. 자, 태어나지 in Hinesville, Louisiana에서. 자, 태어난 대상은 누구예요? 자,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인 자, Jeffrey Bean이라는 사람이죠. 쟤는 공부했는데 medicine, 의학 와, 안된다. 죄송합니다. 의학을. 자, S는 조문장서죠. 그래서 Tulane이라는 대학교에서. 자, before 전치사 뒤 ing. 자, drop out, 그만두다. 뭐 자퇴했단 말이에요. 그만두는데 to pursue, 조문장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자, 부사의 목적으로 pursue 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추구하다. 자, 추구하는데 경력을 in passion에서. 자, he는 여기서는 g로 쓸게요. geofair이니까. 자, 쟤는 시작했어 그의 직업을. 자, as 뭐뭐로 써요. 자, apprentice는 견습생. 연습생이 아니고, 연습생은 아니고 견습생이라고 불러요 우리 apprentice를. 도제에서 견습생이라고 하죠. 자, and monex에서 in Europe에. 자, before 또 전체 d ing 명사 썼죠. 자, moving to 뉴욕으로 가기 전에 1951년도에. 1963년도에 자, 이 지는 열었다 그 자신의 회사를. 자, 그래서 지금 시제가 과거에 1번, 과거에 2번, 그리고 받았는데 코니 어워드. 코니 어워드가 이게 뭐냐면은 전미 패션 비평가상. 뭐 일단 어워드만 하시면 돼요. 을 1964년도에. 자, 베니는 우드는 여기서는 과거의 습관이죠. 저 과거의 습관인데 불규칙 습관이죠. 각오는 했었다. 자, go on, to receive 또 to 부정사 부사 목적으로 썼어요. 자, 각오는 했었는데 받기 위하여. 자, 8개 코니 어워드를, 비평가 상을. 그리고 1976년도에 첫 번째 미국의 디자이너인데, 자, to show 했던. 자, 앞에 나오는 명사 수식해놓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그의 컬렉션을 밀란에서 보여줬던. 자, 패션의 중심지에서 자기 미국의 최초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known 또 PP로 썼죠. 알려졌는데 자, 그의 능력을. 또 to break 앞에 나온 능력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죠. 자, break from tradition. 자, 그래서 tradition은 전통으로부터 break 깬다는 말은 전통 의역해야 되겠네.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벗어나는 능력으로 알려진. 자, in regard to는 about의 뜻이에요. 그냥 뭐뭐에 대해서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fabric, 섬유에서. 그리고 end use, 섬유의 마지막 사용. 마지막 사용에 있어서 fabric end use에. 자,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 수식이에요. 노은이 쭉 가서 주어가 벗어나 알려진 PP로 썼어요. 자, 그의 컬렉션. 그의 컬렉션은 그의 뭐 옷들이겠죠. 옷들은. 자, played on innovative use. 자, played 전시되었는데 innovative는 혁신적인. 자, 보여줬는데 자, 혁신적인 사용을 of 뭐에? fabric 섬유에. 자, together with is exceptionally 극도로 뛰어난. 자, 능력과 함께. 자, with 누구와 함께? 자, 능력인데 to understand 하는 또 형용사용법이죠. 이해하는. 자, 인간의 form은 형태. 그러니까 인간의 곡선을 잘 살려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정리 좀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01년도에 베니는 결정했는데 to remove 또 목적어예요. 자, remove 제거하는 것을. 자, 그의 signature collection. signature collection은 이거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상표 브랜드. 자기의 사인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 상표 브랜드를 from department store는 백화점. 자, 백화점에서 없애기로 했어. 자, thus 그러므로. 자, 리미팅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베니가 지가 하다의 능동의 뜻에 제한하면서. 자, 제한하면서 현재분사 능동이고. 자, it은 뭐예요? 자, it은 자기의 자, signature collection 혹은 브랜드를. 자, to a made to order 비즈니스에. 자면 제한하는데 어디에? 자, made to order는 주문 생산 사업으로. 자, 그래서 비즈니스인데. 자, that he conducted 그가 맡았던. 자, from 그의 57번가 스트리트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백화점에서 그냥 우리 막 브랜드 옷으로 막 팔다가 아 이제 고급화 해야 되겠다. 백화점은 철수하고 아 그러니까 1대1로 주문 받아갖고 그때 생산하는 고급 브랜드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의 1호와 맞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네요. 직물의 최종 용도에 관한 전통이 아니고 뭐예요? 전통을 브레이크했었죠. 아까 깼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자, 이 사람의 소재는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디자이너 제프리 빈.